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의 치나미국 약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왜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NMN이나 레스베라트롤 등의 장수물질은 비유하자면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늘 보수 관리하여 튼튼한 구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재난으로 결국 소를 잃게 된다면 토네이도 같은 강한 회오리 바람에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가 휩쓸려 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잃어버린 소를 되찾는 희망, 텔로미어 케어에 대한 나노과학 이야기입니다.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선 고정해 주세요. 우리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이핵 속에는 우리 몸에 정보가 담겨 있는 염색체가 들어있죠. 이 염색체는 다시 이중나선 구조의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이중나선 가닥의 끝머리가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이란 뜻의 텔로와 부분이라는 뜻의 메로스가 합성된 말이고요. DNA 가닥 끝에 위치해 있고 유전 코드가 반복적으로 배열된 구조입니다. 마치 신발끈의 끝부분이 플라스틱 캡으로 처리되어 끈이 풀리지 않게 한 것처럼 이 텔로미어도 DNA의 이중나선 끝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보호 뚜껑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우리 DNA는 오래된 세포에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DNA가 새로 복사될 때마다 DNA 가닥 끝에서 DNA 일부가 손실됩니다. 즉,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 가는 거죠. 텔로미어 끝이 너무 짧아지면 DNA는 더 이상 복제될 수 없고 세포 분열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세포가 텔로머라제라는 효소를 분비하면 이 효소가 DNA 끝에서 텔로미어를 다시 추가하여 길이를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머라제가 활동하는 한 신체 연령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로 텔로미어 길이는 생체 나이에 좋은 지표가 됩니다. 텔로머라제 역할 첫 번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여 세포가 더 오래 생존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되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죽거나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계속 교체해 주어서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텔로머라제는 암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도 보존하고 늘려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텔로머라제를 억제하는 물질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이 발암과 관련해서는 영상 후반에서 좀더 다루도록 할게요. 수천 년 동안 중국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던 황기, 에스트라갈로스 뿌리에서 놀라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에스트라갈로스 뿌리에서 추출한 사이클로에스트라제놀이라는 물질이에요. 지금부터 줄여서 사이클로에스트라제놀을 CAG라고 부를게요. 이 성분이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밝혀집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세 명의 과학자들이 2009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CAG는 복용 후 장을 통과하여 흡수되고 나서 노화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텔로머라제 효소를 활성화하여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도록 작용하죠. 다시 텔로미어가 길어진 세포는 젊음을 되찾고 계속 분열하여 생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의 쥐에게 텔로머라제 활성 테스트했을 때에 그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회색으로 노화되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 털을 가지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CAG 효과는요, 첫째로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고, 둘째는 노화 관련 바이오마커를 줄여주고요, 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백내장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주름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 뛰어난 항염 항산화 작용이 있고 지질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CAG 부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로머라제 주의사항과 바로 직결이 되는데요.
애포토시스, 즉 세포 자가 사멸은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죽이는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종양세포의 약 80%가 텔로모라제 효소가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시키는 바람에 암세포 사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 실험에서 CAG가 유전 독성이나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걸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CAG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론에만 머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TA65라는 텔로미어 영양제가 있습니다. CAG가 주성분인 이 제품은 게론이라는 회사가 특허낸 물질이고요. 지금도 미국의 부유한 은퇴 노년층들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이에요. 2011년도에 TA 사이언스 회사에 브라이언 이건이라는 직원이 소송을 하나 제기합니다. TA65를 하루 두 번 먹은 후에 전립선 암에 걸린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승소를 안겨주었는데요. TA 사이언스 회사의 TA65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조 공정이 탄탄한 과학을 기초로 하였고 제품의 안전성 보고가 정확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브라이언 이건의 전립선 암은 TA65와는 무관하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발암 관련 소송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TA65 제품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구매량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발암과 관련된 우려가 아직은 이론에 머물긴 해도 NM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CAG 복용 여부를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딱 세 가지만 소개할 텐데요.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이고 다른 두 제품은 성분은 같지만 훨씬 저렴한 대체 물질,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저네릭 제품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복용법, 서로 간의 차이들을 도표로 간결하게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우선 텔로미어 영양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TA65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하여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한 임상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CAG가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에서 최대한 흡수되도록 특별 제조 기법을 사용하는 탓에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100유니트 30알, 250유니트 90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특히 250유니트 90알은 한 병에 $600나 하네요. 환기뿌리가 석탄이라면 이 제품은 한 알이 무슨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건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00유닛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TA65 초보 소비자를 위한 그런 약인데요. 아무래도 250유닛보다는 효과가 좀 더 덜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네이처즈 블리스 사이클로 에스트라제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3자 3rd party 테스트를 통과한 순도 99%의 CAG가 유효 성분이고요. 위산을 보호하고 장에서 안전하게 거의 200% 효율로 흡수되도록 특별한 캡슐을 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CAW 사이클로 에스트라제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네이처즈 블리스와 모든 면에서 아주 비슷한데요. 자기네들은 CAG 순도가 99.5%, 그러니까 네이처즈 블리스보다 0.5% 더 순수하다는 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장용정 캡슐이라서 역시 위산에 끄떡없고 장에서만 흡수된다고 하네요. 복용법은 다음 도표를 보시면 유효 성분은 다 똑같은 사이클로 에스트라제놀 CAG이지만 회사마다 용량, 복용법, 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TA65 제품은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라 건강을 위해 돈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네이처즈 블리스나 CAW 회사 제품도 소비자 평가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텔로미어 영양제 복용을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가격 부담이 다소 덜한 제품 같아요. 스크린 캡처 하시라고 구성한 표니까 잠시 화면 정지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내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제가 적극 권유하진 않겠습니다. 텔로미어 길이 연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CAG 복용 전후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서 자신의 생체 나이 변화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런 바이오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 아셔도 상당히 앞서가는 대열에 여러분은 오늘 들어서셨어요. 참고하실 구매 사이트는 언제나처럼 영상의 하단 설명란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